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앞으로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심사 때 제외가 되는데요.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는데요. 이 훈령에 여군이 근무할 수 없는 직위도 명문화했습니다. 양일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개정한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모든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은 연간 소집 1회 이상, 원격 교육 1회 이상, 부대별 자체 교육 2회 이상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훈령에는 교육 대상자 개인 자력표에 성폭력 예방 교육란을 추가하고 각급 부대 지휘관은 개인 자력표에 연간 교육 이수 결과를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소집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 교육 평가에 합격한 인원에 한해 그 결과를 기록하고 성과 상여금 심의 때 반영합니다. 개인 자력표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인원은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여군이 근무할 수 없는 직위도 명문화했습니다. 육군의 특공과 수색대대 이하 부대의 소대장과 중대장, 폭파 담당관을 비롯한 해군의 특수전 부대와 심해 잠수사 등입니다. 공군의 항공구조사와 항공사, 공정통제사, 비행단 특수임무반에도 여군 배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지상 근접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도 여군 초급 지휘관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GOP와 해안 강한 경계 담당 대대 등입니다. 다만 신병교육대와 동원사단, 향토사단, 교육기관에는 여군 지휘관을 계속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각군 참모총장은 여군의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해 여군 배치 제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양일웅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적이 두려워하는 합참의장이 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 지휘구조를 구축하고 각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을 육성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위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는 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합참의장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5일 경기도 양평 비승사격장에서 2015 육군항공사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육군항공사격대회는 최우수 공격헬기 조종사인 탑 헬리건과 최고의 공격헬기 부대를 선발하는 대회로 오늘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대회는 부대와 개인사격, 사격의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실제 전장 상황처럼 전술기동을 한 후 사격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부대 사격은 미리 선발된 공격과 기동헬기 21개 대대가 참가하고 개인 사격 역시 여단별로 사전에 선발된 조종사가 참가해 부대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룹니다. 사격외 부문은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평가 기준을 달성한 우수 조종사와 무장사, 정비사, 관제사를 선발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적에게는 전율과 공포를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는 육군의 핵심 공세 전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도 참가해 육군 항공의 위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격대회 결과는 11월 중순에 발표되며 최우수 부대와 탑 헬리건 조종사에게는 대통령 상장이 수여됩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출전 중인 우리 선수단이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남자 유도 73kg의 이정민 상병인데요. 결승전에서 그림 같은 한판승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문경에서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초반 이란 선수의 기습 공격에 유효를 내줍니다. 계속된 반격. 하지만 이란 선수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료 26초 전 상대 공격을 살짝 피한 뒤 전광석화 같은 모로 돌리기 기술이 들어갑니다. 완벽한 한판승. 경기장 가득 환호성과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합니다. 남자 유도 73kg급 이정민 상병이 이란의 바나 바이드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회 나흘째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입니다. 용인대 출신의 이정민 상병은 대학 시절 국가대표로 선발된 유망주였지만 부진이 겹치며 태극 마크와 멀어졌습니다. 이후 졸업과 동시에 국군 체육부대에 입대해 66kg급에서 73kg급으로 체급을 올리는 모험을 단행했습니다. 체급을 올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혹독한 훈련으로 실력을 키운 이상병은 3일 치러진 남자 단체전 동메달에 이어 개인전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첫 금메달에서 너무 기분 좋고 첫 판부터 너무 어렵게 해서 올라왔는데 결승에 이렇게 한 판으로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도에선 귀중한 동메달 두 개도 추가됐습니다. 남자 60kg급 황동규 병장과 66kg급의 한장수 상병은 각각 몽골과 중국 선수를 물리치고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영전, 권준철, 천민호 선수가 출전한 남자 사격팀도 300m 스탠다드 소총 3자세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은 미국과의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전한솔의 결승골과 송다운의 추가골로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한 한국은 미국을 꺾고 조별리그 첫 승리의 기쁨과 함께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예선 1차전과 2차전에서 오만과 카타르를 완파한 남자 배구팀은 3차전에서 캐나다마저 3-0으로 제압하며 4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남자 핸드볼팀도 예선 1차전에서 강호 브라질을 30-28로 꺾은 데 이어 예선 2차전 오만전에서도 승리를 챙겨 메달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양궁 리커브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한 남자 대표팀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두 종목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복싱 대표팀도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49kg급 박정웅, 52kg급 연성모, 64kg급 심현용 선수가 모두 8강에 진출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세계군인체육대회 현장 곳곳에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들을 위한 지원과 경호, 경비요원, 그리고 통역요원 등의 주인공인데요.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 4천여 명이 투입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만났습니다. 오전 9시 미디어 라운지. 군 지원 요원들이 손님 맞이로 상쾌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커피와 배를 채우는 빵과 우유 등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0에서 200여 명. 잠시나마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대회의 또 다른 홍보 요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인 체육대회 한다고 많은 지역에서 군인들이 많이 왔는데 저도 큰 도움 돼서 좋고 이제 군인들도 좋은 추억 될 수 있게 봉사 끝까지 잘 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호경비 안전작전사령부 대원들은 경기장과 선수촌 입구에서 철통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꼼꼼히 검사하고 빈틈없는 안전임무를 펼칩니다. 이렇게 곳곳에 파견된 군 지원 요원은 모두 4,800여 명. 육군이 3,776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372명, 해병대 305명, 해군 178명, 국방부 직할부대 1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출전 선수와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숨은 일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인들이 우정을 나누며 평화를 약속하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경호 경비 안전작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부대에서 파견된 통역병들도 경기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도 경기장에서 만난 김규범 상병과 석지광 일병. 군입대전 해외 유학 경험이 있어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합니다. 대원들은 대회 참가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저의 재능을 썩히지 않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정말 유익한 것 같고, 앞으로 통역병을 하면서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런 큰 경기에 와서 그 대회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마치다 가겠습니다. 곳곳에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군장병들. 열흘간 펼쳐지는 경북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성공을 위해 모두 하나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이번 세계 군인체육대회는 선수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촌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각국 선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선수촌 한쪽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서 외국인 선수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장군이 착용했던 의상을 입고 신나는 댄스곡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놀이인 투호에 도전하는 선수들. 작은 통 안에 화살을 넣는 게 쉽진 않지만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성공합니다. It's very nice material. It's very colorful. And I'm getting married soon, so it's almost like a nice wedding dress I could wear. 문경과 영천, 충북 괴산에 마련된 선수촌에는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통 의상 착용과 투호 놀이,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선수촌에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 행사는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촌 야외 공연장에는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선수들의 흥을 돋우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부채춤과 사자탈 사물놀이, 밴드 공연 등 찾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풍성한 공연이 대회 기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세계 각국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이 밖에도 매일 오후 3시와 8시 문경 국군체육부대 교육관과 영천 삼사관학교 충성관, 그리고 괴산 선수촌 내 제1강당에서는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등 각국 선수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알리고 지역 시민들에게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공동취재단 송민아입니다. 네, 현재 각국의 메달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로 종합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는 브라질입니다.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딴 바레인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하는 주요 경기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죽의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카타르를 상대로 오후 3시부터 영주시민운동장에서 3연승을 노립니다.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이집트와 오후 4시부터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예선 3차전을 펼칩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도 이란을 상대로 오후 3시부터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예선 4차전을 치릅니다. 이어서 금메달 7개가 걸려있는 유도 경기가 오전 10시부터 국군체육부대 실내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유도 경기는 6일을 끝으로 모든 경기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금메달 6개가 걸려있는 사격 경기가 오전 9시부터 대구 사격장에서 진행됩니다. 문경신의 일대에서는 금메달 2개가 걸려있는 남녀도로 독주 사이클 경기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슬링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6일에는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남자 자유형 97kg과 74kg, 65kg, 57kg 모두 4개 체급의 금메달이 결정됩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룡대에서는 지난 2일 시작된 지상군 페스티벌이 한창입니다. 여러 볼거리 중에 다양한 병영 체험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특히 장갑차나 헬기도 직접 타볼 수 있어 관람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을 원동환 중사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개막한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 현장엔 우리 군의 첨단 장비 견학에서 병영 체험까지 다채로운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람객들에게 제일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뭐니뭐니 해도 병영 체험장입니다. 군인들도 힘들다는 유격 훈련 체험. 나라 사랑을 외치며 힘차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땐 무서웠지만 내려갈 땐 자신 있게 내려가겠습니다. 암벽등반 또한 무섭지만 멋지게 극복합니다. 생각보다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높이 올라갈 때 무서웠어요. 잡을 때가 있는데 약간 좀 손이 안 닿아가지고 좀 그랬어요. 저만큼으로 간 것도 뿌듯해요. 가장 많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11m 높이. 이곳에서 뛰어내리는 아찔한 경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못 뛸 줄 알았는데 다들 도움을 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없던 용기가 생겨서 자신감 있게 뛰어내렸습니다. 잔디밭에서는 실제 지뢰탐지에 사용되는 장비 운용은 물론 수류탄 던지기와 사격 등 다양한 군사훈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장병들이 훈련한 것을 직접 체험하며 담력도 기르고 자신감도 두 배로 키웠습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은 군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주는 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지상군 페스티벌. 하루 동안의 짧은 병영 체험이었지만 행사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친근하고 발전된 군의 모습을 느끼며 뜻깊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국방뉴스 원동원입니다. 네, 육군에서는 각급 부대별로 부모 초청 부대 개방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육군 71사단도 최근 육군 주간을 맞아 부대 개방 행사를 열어 민군 간 유대를 강화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71사단은 지난 3일 장병 부모님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장병들은 각종 장비 견학과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지역 주민들은 먹거리 장터를 준비해 장병과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하나 되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연출됐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들의 생활 공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장병들이 실제 사용하는 장비와 물자를 관람하며 안보 현장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육군 71사단은 평소 장병 부모님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군대에 보낸 아들 걱정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렸던 금메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대회 소식을 국방뉴스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